시편 33편 11절부터 16절 구약성경 824쪽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듯이 모든 크리스천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그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봤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게 삼일체 하나님이셨는데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십니다. 이런 신비가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번 한달 동안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성도님이 각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만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모아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 그림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네. 이름은 몰라도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1889년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제목은 잘 몰라도 그림은 유명하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또 라디오로 들어보셨을 거고, 또 팝송 중에 이 그림을 배경으로 한 빈센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빈센트라는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Starting Starting Night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그 그림의 제목이 The Starting Night이라는 그런 그 제목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거죠. 우리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직관적으로 막 아름답다, 혹은 몽환적이다, 혹은 잘 모르겠다, 뭔지 잘 모르겠다, 느낌이 안 온다. 눈빛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저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전 그림을 참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림을 어떻게 보는지는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는 멀리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느끼는 거죠. 아름다움, 그리고 약간 이해하기 어려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이 그림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좀 자세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가까이 가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면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것은 수채화는 아닌 것 같아요. 유화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별이 있습니다. 별이 몇 개가 있냐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있어요. 달이 초승달인데 제가 초승달이라고 그랬더니 2부 예배 때 저건 초승달이 아니고 금음달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음달인데 초승달인데 아, 이거 손톱처럼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봤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뭐 제쳐놓고 별이 15개 있네, 11개가 있네, 그리고 초승달이 있네, 뭐 금음달이 있네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해석이 확장되는 거죠. 왜 별이 11개일까? 그리고 왜 보름달이 아니고 금음달일까? 초승달일까? 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11개인가 보다, 초승달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누군가 이제 해설자가 도와준다면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이 그림에서 별이 11개인 이유는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요, 요셉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이에요.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가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들을 그리워하고 자기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자기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담겨있는 그림이죠. 그럼 반 고흐가 이걸 왜 그렸는가? 반 고흐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꽤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신질환이 아주 심각해져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원에 갇혀서 창살 사이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고향이 그립고 형제들을 보고 싶고 이곳에서 고통이 빨리 끝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세히 보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림이 확 이해가 되잖아요. 이 그림을 볼 때 처음에는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봐야 되는 것, 이런 관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미술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멀리서도 바라봐야 되고 가까이에서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숲과 나무로 비유하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무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해버리면 이것은 해결이 잘 안 돼요.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 9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인연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나무 한 그루 보고 숲을 완전히 다 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상처를 받으면 지금까지 잘해줬던 99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숲을 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나에게 공급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매우 제한적으로, 미시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그런 나와 관계성 있는 하나님과 동시에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굉장히 거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거대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역사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예정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고 작정은 뭔가 계획하고 뭐 느낌은 오시죠. 근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를 설명하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역사의 온 우주의 처음 설계자이시며 완성자라는 뜻이죠. 온 우주의 시작점이며 완성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설계도를 그리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제 토탈 플랜이라고도 하고 이터널 퍼포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리고 온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 중에 어떻게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정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즉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대요.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작정과 예정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예정 혹은 계획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이 말을 우리 타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다 예정했냐, 예정은 맞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들과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이 있다고 하기에 이 예정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삭제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언어로 이 예정을 설명한다고 해도 이 예정을 100%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은 이겁니다. 예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100% 이야기하다면 그건 교만이고 예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교만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 분명히 있는 것을 얘기하되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이성적 이해 정도를 가지고 이 예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인데요. 이 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예정들에 대하여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론이 아닌 게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담겨있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좀 제거하고 그러면 예정론이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예정론과 운명론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은 내 인생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결정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하나님, 주님께서 내 배우자를 결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해 예비된 배우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환상 중에라도, 꿈 중에라도, 기도 중에라도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으니 알려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어느 대학에 보내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학을 알려주십시오.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게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걸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일이 망가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빨리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이 뭔지 알아내서 빙빙빙 돌면서 개고생하지 말고 빨리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정해 놓은 거 있어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날 것, 그리고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 어느 부모님에게 태어날 것, 어떤 성을 가지고 태어날 것, 그리고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날 것, 이런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은사 혹은 은혜라고 하는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은혜예요.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의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인 가운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예정론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전 세계적인 그 종교들을 보게 되면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 들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운, 럭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굴 우연히 만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결정되어 있는 운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에 혹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누굴 만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건 내 몫이에요. 운명이라는 거 없어요. 성경은 운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운명을 이야기하는 종교들 많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냥 운명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기도 하죠. 이 일은 내 운명이야.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아픈 건 운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을 이해하기에는 종교들은요 사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운명론에 사로잡히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도전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지도를 보고 문명론이 가장 강한 지역들의 문명을 보시면 2000년 전 아니면 그 이상 그 더 오래전부터 거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명론의 종교, 우리가 가까운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원류였던 힌두교도 이야기할 수 있죠. 힌두교와 불교는요, 운명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내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이나 인도 혹은 불교가 강한 나라를 가보게 되면 내가 굉장히 못 살아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부자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강한 나라, 힌두교가 강한 나라들은 그 시대가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화가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문화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인도에 5개월 가 있었잖아요. 인도를 떠나기 전에 한 목사님이 인도에 가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21세기 어떻게 예수님 시대를 볼 수 있는가 굉장히 의아했죠.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시대의 1세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1세기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한 천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둘둘둘 말고 그걸로 그냥 살아요. 근데 인도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 조각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누더기가 된 옷을 가지고 그냥 살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그냥 땅바닥에서 자고. 이런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뭐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인도 사람들의 거의 60, 70%는 그런 1세기의 모습을 그냥 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이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운명론에 사로잡힌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건 제가 한 이슬람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옆집에 있는 무슬림과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무슬림 가정의 아들이 학교를 가다가 길을 건너다가 지나오는 차에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마쳤는데 옆집이니까 위로차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좀 슬퍼하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이렇게 뭐 위로를 해줬죠. 그랬는데 이 무슬림 아버지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인샬라라고 한 거예요. 인샬라. 내 아들이 죽는 건 알라의 뜻이라는 거죠. 지금 이때에 죽기로 알라가 정해놨다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똑같은 장소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또 다른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같은 장소에서 아이들이 자꾸 죽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횡단보도를 놓든가 신호등을 만들든가 육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냥 인샬라 하면서 그냥 지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슬픔이 곧 사라져요. 운명론에 있으니까 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발전하지 않죠. 예정론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부터 정해 놓으셨다는 게 예정이죠.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예정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정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예정은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랑 결혼하고 무슨 직장에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게 예정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어떤 자매와 형제와 결혼하게 하기도 해요. 아주 드물게. 네. 혹은 어떤 직장에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가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예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극단적 예정론이 있습니다. 극단적 예정론,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도 하는데요. 극단적 예정론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만약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각을 하면서 무슨 얘기냐, 오늘 교회에 지각한 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정해 놓으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예정이 아니고 그냥 늦잠 잔 거죠. 혹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은 다 준비하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분 10분 늦었어요. 그래서 늦게 출발하면서 이렇게 자꾸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승인을 해줘. 무슨 소리야, 이렇게 늦은 것도 다 주님의 계획하심이야, 이렇게 늦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안 나고 신호등 잘 맞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가 한 실수를 마치 하나님의 예정인 것처럼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갑이나 혹은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중요한 거래를 놓쳤어요. 그럼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거구나,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안수집사님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근데 인사사고였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가셔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신 거죠. 이 집사님이 회사를 다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면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셨어요. 뜨문뜨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구치소에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교회에 나왔죠. 그 사모님 되시는 집사님을 성도님들이 위로하고 이분이 이제 출소하여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이런저런 분들이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 거죠. 근데 대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잠깐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그 감옥에 갔다 온 거니까 다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었어, 라는 거였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음주를 하였고 교통사고 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겠죠.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자기가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잘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내가 그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지만, 음주운전에서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거나 하나님의 예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정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된 것만 예정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가 많이 이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여기에 속고 있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의 시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이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입니다. 그 가운데 아들 셋이 있었어요. 샘, 함, 야벳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구원에 동참을 하게 됐죠. 하지만 이들이 구원의 완성에 되었는가? 아니에요. 샘과 야벳은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겼지만 함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성을 쌓는 그런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구원에 동참하였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죠. 구원을 받았어요.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들은 구원의 완성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죠. 구원에 동참했지만 구원의 완성까지는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구원의 완성까지는 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로 결정하신 자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을, 아, 나는 주님께서 나를 결정해 주셨어,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나는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내가 좀 죄를 져도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 계신 거 알아 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리세요. 놔버리시는 거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버리시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또한 이것과 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면 지옥 갈 자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열어놔야 돼요.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해내십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누구는 모태신앙으로, 또 때로는요 전혀 그 전도자가 없을 때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죠. 그러면 신비한 일들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다 지옥 갈 거로 작정되었는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맞아요. 주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한 거죠.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누가 함께 나오냐면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 허다한 잡족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열 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도 저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오게 된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곳에 있는 군사들에게 쫓기다가 한 기생집에서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 기생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을 숨겨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이 요단강 바로 직전까지 오는 이 세월들을 보면서 이 라합이 깨달은 게 뭐냐?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어서 나는 이 신을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텐데 그때에 나와 내 가족은 구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지만 구원의 문은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열려 있었죠. 또한 다윗의 조상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한 명은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그때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머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자기가 결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 거죠. 이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굳이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구원 안 받을 자들은 어차피 전도해도 구원 못 받는데 우리가 왜 굳이를 전도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그릇된 선민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들어오게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지금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정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죠. 그럼 여기서 잘못된 그릇된 선민사상이 되면 우리는 예정받았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끝!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지옥의 불쏘시기가 되라 하고 그들에 대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돼버리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정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설명하는 것뿐이죠. 예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정의 문은 늘 열려있고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작정하고 무엇을 예정하신 것인가? 하나님 뭘 작정하셨을까?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플랜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한 거죠. 이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여기서 서로 권유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삼위 하나님의 합의와 논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의 그 장면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디자인하고 이걸 이루어 갈 텐데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조차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보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인데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 사탄과 귀신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줬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안다고. 잘한다고. 그래서 나는 인간을 만들 때에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아, 무슨 소리냐고. 분명히 자유의지 주면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고. 안다고. 다 잘한다고. 그래도 그들이 이 죄를 짓고서 죄의 처절한 고통 속에 살다가 나를 찾게 될 거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그들을 내가 구원하여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아니냐고, 공의로운 분 아니냐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는 분 아니냐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겠냐고. 맞다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공의로워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나에겐 방법이 있다고. 누군가가 이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 대신 갚아준다면 이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게 될 거라고. 잠시 삼위 하나님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게 고민이 있다고. 이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그 존재가 내가 아직 찾지 못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예수님이 손을 들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죄질 것 하시고 예수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참케 하는 것,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일어나여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 이 죄의 철저한 고통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 인생을 전부 바쳐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들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작정을 갖고 계시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내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숨겨놨던 그 오리지널 플랜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교회의 신비를 보고 깜짝 놀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인류 역사의 5천년의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가 완전히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3천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로 형성되어지면서 이 인류 역사의 문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의학, 과학, 종교, 가정 모든 분야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꿈꾸었던 그 오리지널 플랜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 역시 그렇습니다. 5천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라가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모든 영역이 주님의 오리지널 플랜대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어떤 통로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직 교회로만 회복시키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단지 나의 하나님, 나 치료하는 분, 나 공급하는 분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꿈꿨던 오리지널 플랜으로 완성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저급하게 평가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 물질적인 것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뭐냐? 성경에서 복음요, 복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에 연합되어진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위대한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한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뭐 삼성이라고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삼성의 직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에 내가 한 직원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가끔 고등학교 같은 거 보면 현수막 걸어놓더라고요. 삼성전자 10명 합격 뭐 이런 거. 얼마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삼성보다, 현대보다, 애플보다, 테슬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직원이란 표현 그러네요. 상속자예요. 회장님 아들들이 다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주님의 예정하심의 그 계획? 예.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살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거기 보너스 더 주시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은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속자가 됐다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멋지게 쭈그려 있지 말고 멋지게 살자는 거죠.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에 이 역사의 그 토탈 플랜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왜곡하고 주님을 미워하던 자들이었는데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적대시하지만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완성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주님 오신 날까지 잘 간직하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라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